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 소설. 할머니와 엘사를 데리러 엄마가 경찰서로 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엄마는 모든 면에서 할머니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며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다. 엘사는 안전띠를 매자마자 잠이 들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엔 이미 미야마스를 헤매고 있었다. 미야마스는 엘사와 할머니만 아는 비밀 왕국으로 깰락 말락 나라에 있는 6개 왕국 가운데 하나다. 어렸을 때 엘사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직후에 무서워서 한동안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도사다. 그래서 아빠가 집을 떠난 후로 모두들 속상하고 지쳤을 때 엘사는 매일 밤마다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층계참을 총총히 지나 할머니네 집으로 건너갔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옷장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눈을 반쯤 감고 그곳으로 떠났다. 눈을 반만 감는 건 깰락 말락 나라에 갈 때 꼭 눈을 다 감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이다. 잠이 들락 말락 하기만 하면 된다. 눈이 스르르 감기는 마지막 그 순간, 이성과 본능의 경계선 위로 안개가 몰려오는 그 순간이 깰락 말락 나라로 출발하는 순간이다. 깰락 말락 나라에 가려면 구름 동무를 타고 가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할머니네 집 발코니로 들어온 구름 동물들이 할머니와 엘사를 태우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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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면 깰락 말락 나라에 사는 근사한 친구들을 전부 다 만날 수 있다. 눈 천사, 왕자, 공주, 그리고 기사. 구름 동물들은 끝없는 숲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과 기분 좋은 바람을 가르며 미야마스 왕국의 성문을 향해 직활강한다. 미야마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졌는지 아무튼 할머니의 놀랍고 황당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생겨난다. 할머니는 그 왕국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최소한 만 가지 이야기가 생겨나기 전부터 미야마스라고 불렸다고 하지만 엘사는 그게 할머니가 지어낸 말이라는 걸 안다. 어릴 때 엘사가 파자마 발음이 안 돼서 미야마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할머니는 지어낸 이야기가 한 개도 없다고 깰락 말락 나라에 있는 미야마스와 나머지 5개의 왕국이 진짜 있다고. 할머니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별 재주가 없다.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쓰고 르노 승용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며 이케아에 가면 노란색 쇼핑백을 슬쩍 하고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 안전선 밖으로 나와 서 있지 않는다. 볼일을 볼 땐 화장실 문을 닫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엘사는 할머니의 적잖은 결정을 용서할 수 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미야마스에서 생겨난다. 깰락 말락 나라의 나머지 5개 왕국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다. 미레바스 왕국에서는 꿈을 지키고 미플로리스 왕국에서는 슬픔을 저장하며 미모바스 왕국에서는 음악을 만들고
미아우다카스 왕국에서는 용기를 만든다. 미바탈로스 왕국에서는 끝없는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그림자들과 맞서 싸운 용맹한 전사들을 양성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엘사는 이야기꾼이 가장 귀한 직업으로 꼽히는 미아마스 왕국을 가장 좋아한다. 거기선 상상력이 돈이다. 물건을 살 때도 돈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아마스에서는 도서관이 은행이고 모든 이야기가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는 용, 트롤, 왕, 여왕, 마녀들과 어둠으로 가득하다. 상상 속 세계엔 끔찍한 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딸랑 말랑 나라의 적은 그림자들이다. 그림자들은 상상력을 짓밟으려 한다. 그림자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울프 하트다. 울프 하트는 끝없는 전쟁에서 그림자들을 무찔렀다. 엘사가 난생 처음 알게 된 제일 멋진 슈퍼 히어로가 울프 하트다. 엘사는 미아마스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다. 그래서 칼을 들고 구름 동물을 타고 다닌다.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엘사를 미아마스에 데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잠드는 걸 무서워한 적이 없다. 미아마스에서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기사가 될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산들은 하늘에 가서 닿으며 모닥불은 꺼지는 법이 없고 그린 핀도르 목도리를 찢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할머니 주장에 따르면 미아마스에서는 아무도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엘사는 그게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머니는 거짓말을 그렇게 부른다.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이라고. 역시나 다음날 아침에 엘사가 할머니의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면서 병실 문 앞에 선 엄마에게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는다. 사실 어젯밤에 할머니는 병원에서 탈출했고 엘사는 엄마와 예오리가 자는 틈에 살금살금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둘이 같이 르노를 타고 동물원으로 갔고 할머니는 동물원 담을 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7살짜리를 데리고 한밤중에 버리기엔 좀 무책임한 짓이었다고 엘사는 자기 혼자 조용히 시인한다.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원숭이 비슷한 냄새를 살짝 풍기는 옷을 벗어서 바닥에 쌓아놓고 원숭이 우리 옆 담벼락을 넘으려는데 경비원이 고함을 지르길래 치명적인 강간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비원과 경찰에게 오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마는 아주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전부 다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 할머니는 지어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에게 현실을 살짝 수정했다는 덜 경멸적인 표현을 써달라고 한다. 엄마가 지금까지 저지른 짓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대고 딱 잘라서 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그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화장실 안에서 무심하게 대꾸한다. 엄마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저지른 사건들을 하나씩 따박따박 짚는다. 할머니는 엄마더러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 한다.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더러 무책임한 어린애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 해적들이 자기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지 아니? 하고 묻는다. 엄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할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주차장이라고 외친다. 엄마는 잠자코 한숨을 쉬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화장실 문을 닫는다. 그러자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낸다. 꽉 막힌 데서 볼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지금 2주째 입원 중이지만 거의 날마다 병원을 빠져나온다. 그런 다음 엘사네 학교로 가서 엘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엄마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층계참에 비누 거품으로 활주로를 만든다. 아니면 동물원에 무단 침입한다.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걸 제대로 된 탈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탈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이나 함정, 하다못해 벽이나 그런대로 널따란 해자나 기타 등등이라도 엄마와 병원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엄마에게 시간 좀 내달라고 넌지시 말한다.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자 엄마는 그 위에 무언가를 적어서 돌려주고 간호사는 종이를 들고 나간다. 할머니가 입원한 뒤로 담당 간호사가 8번 바뀌었다. 그 가운데 6번은 할머니가 이의를 제기해서 2번은 간호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바뀌었는데 2번 중에 한 번은 할머니가 남자 간호사더러 엉덩이가 예쁘다고 한 게 화근이었다. 할머니는 그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엉덩이를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고 우겼다. 엄마는 엘사에게 헤드폰을 끼라고 했지만 그래도 성희롱과 나무랄 데 없이 근사한 엉덩이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놓고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엄마와 할머니는 자주 옥신각신한다. 엘사가 기억하는 한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랬다. 모든 것을 놓고 말이다. 할머니가 기능장애가 있는 슈퍼 히어로라면 엄마는 기능이 아주 정상적인 슈퍼 히어로다. 기본적으로는 엄마는 질서 정연하고 할머니는 뒤죽박죽이다. 엄마는 모든 일을 파일로 정리하고 달력에 적어놓는 사람이라 누굴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으면 15분 전에 휴대전화에서 종소리가 난다. 할머니는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벽에 적어놓는다. 집뿐 아니라 어디에 있건 벽에 적는다. 그걸 기억하려면 메모를 적어둔 그 벽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엘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할머니는 붕괴하며 네 엄마가 그 코딱지만한 전화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크겠냐 아니면 내가 부엌 벽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크겠냐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엘사가 엄마는 뭘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래 네 엄마는 예외지. 그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완벽한 것 그게 엄마의 초능력이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재미있진 않지만 엘사의 그린핀도르 목도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 엘사의 엄마는 보스다.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콧방귀를 낀다.
할머니는 보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성격이 이 병원에선 특히 문제가 된다. 엄마가 이 병원의 보스라서 보스 기질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냥 원숭이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간 거야, 올리카. 할머니는 담배를 세면대에 비벼 끄며 중얼거렸다. 나 이럴 기운 없어요. 엄마는 포기했다는 듯이 대꾸했지만 침착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복도로 나가서 숫자로 뒤덮인 종이에 서명을 한다. 할머니는 엘사에게 원숭이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간밤에 두 사람은 통화를 하다가 서서 자는 원숭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모든 곳에서 있다고 했으니 물론 틀린 쪽은 할머니였다. 그러고 나서 엘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목도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동물원에 가자고 했고 그래서 엘사가 잠든 엄마와 예오리를 두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였다. 엄마는 휴대전화에 얼굴을 묻은 채 복도 저쪽으로 사라지고 엘사는 모노폴리를 할 생각에 할머니의 침대로 기어 올라간다. 잠시 후에 엄마가 피곤한 얼굴로 다시 와서 엘사에게 할머니가 쉴 수 있도록 집에 가자고 한다. 엘사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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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할머니를 끌어안는다. 언제 태우네요? 엘사가 묻는다. 아마 내일. 할머니는 명랑한 목소리로 외친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대답한다. 할머니는 엘사의 눈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떼어내다 말고 엄마가 다시 복도로 사라진 새 갑자기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암호로 이야기한다. 너한테 맡길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 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임무를 부여할 때 항상 깰락 말락 나라 사람들만 알아듣는 암호를 쓴다. 엘사는 항상 임무를 완수한다. 미야마스의 기사라면 그래야 한다. 담배 심부름과 고기 굽기만 예외다. 그 두 가지는 속이 울렁거려서 못한다. 기사마다 원칙이 있지 않겠는가. 할머니는 침대 옆으로 손을 뻗어서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를 잡는다. 우리 친구한테 초콜릿을 갖다줘. 엘사는 몇 초 지난 다음에야 우리 친구가 누굴 일컫는 말인지 이해하고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본다. 웬 호들갑이야. 설마 미야마스의 기사가 겁이 나서 모험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 엘사는 비닐봉지를 낚아챈다. 조그맣고 쭈글쭈글한 다임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다. 하지만 걔는 날 모를 텐데. 알지, 왜 몰라. 아이고, 할머니가 미안하다면서 안부 전해달래 이러면 돼? 뭐가 미안한데요? 한동안 달달이 못 챙겨줘서. 할머니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이렇게 대답한다. 엘사는 봉지 안을 다시 들여다본다. 할머니가 씩 웃는다. 엘사도 따라서 씩 웃는 수밖에 없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춘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그러듯 엘사의 손을 꽉 잡아준다. 둘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는다. 또 만나자. 미야마스의 자랑스런 기사야. 할머니가 엘사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할머니는 절대 안녕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또 만나자 라고 한다. 엘사가 병실 문 앞에서 재킷을 입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치료를 운운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엄마가 엘사에게 헤드폰을 끼라고 한다. 엘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엘사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헤드폰을 넣으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래야 공평하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할머니가 말다툼을 시작할 때마다 엘사는 볼륨을 높이고 두 사람이 무성 영화에 출연한 배우라고 상상한다. 엘사가 귀를 막기 직전에 할머니가 경찰서에 세워놓은 르노를 언제 가지러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 르노는 할머니 차다. 할머니 말로는 포커를 쳐서 땄다고 한다. 할머니의 르노는 낡아서 녹이 쓴 프랑스제 자동차고 기어를 바꾸면 프랑스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듯 요란한 소리가 난다.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케밥을 먹으면서 운전할 때 무릎으로 운전대를 붙들고 있다가 클러치를 밟으면서 바꿔! 라고 외칠 때마다 엘사가 기어를 바꾸기 때문에 잘 안다. 엘사는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르노를 가지러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할머니가 자기 차라고 항의하자 엄마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엄마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6개 왕국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대꾸한다. 엄마가 차분한 말투로 그 6개 왕국 중에 현재 어느 왕국의 국민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토라지고 그 틈에 간호사가 피를 뽑아간다. 엘사는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린다. 자기 팔에 꽂히는 것이든 할머니 팔에 꽂히는 것이든 주사라면 질색이다. 엘사는 의자에 앉아서 아이패드로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읽는다. 이번이 20번째쯤 된다. 엄마가 데리러 와서 차를 세워둔 곳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할머니의 병실 문 밖에 두고 왔다는 게 생각난다. 엘사는 되돌아간다. 할머니는 문을 등지고 침대가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다. 다음번에 문병 올 때 어떤 맥주를 사오면 되는지 알려주는 걸로 볼 때 변호사와 통화하는 거다. 변호사는 큼지막한 백과사전 안에다가 맥주를 몰래 숨겨서 들고 온다. 할머니는 자료 조사할 게 있어서 백과사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백과사전 안에 맥주병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엘사가 문고리에 걸어놓은 목도리를 집으면서 할머니를 부르려는 찰나 수화기에 대고 울먹이며 얘기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걔는 내 손녀야, 마르셀. 그 조그만 아이에게 하늘의 축복이 깃들길.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는 본 적이 없어. 걔한테 맡겨야 해.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 잠시 정적이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잇는다. 아직 어린애라는 건 나도 알아, 마르셀. 하지만 다른 모조리들을 전부 다 합쳐도 걔를 못 따라간다니까. 그리고 이건 내 유언장이고 자네는 내 변호사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엘사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참는다.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라고 했을 때 눈물로 축축해진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엘사의 귀에 들린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거다. 모든 7살짜리에겐 슈퍼 히어로가 있어야 하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마르셀. 암 같은 거 걸리면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